시장을 좀 보니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별 흐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약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 안에서도 테마별 움직임은 또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가 어제부터 좀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파업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간호사분들 정말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들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시세를? 자,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6개월째 지금 병원을 지금 떠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더 힘든 상황인데 지금 간호사분들도 지금 파업을 또 그 28일 날 그 의결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그 원격 의료나 IT 의료 같은 이런 솔루션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내일까지는 만약에 진짜로 간호사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지만 일단은 너무 걱정하셔도 되지 않는 게 일단 응급실과 긴급 무료 인력들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파업을 하더라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제가 처음으로 유비케어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오면서 이 종목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비케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히스토리냐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점점 좁아지면서 밑에 있는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됐었죠. 자,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했어요. 어떤 지지선을 지지를 했냐면 여기에서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밑에서는 그 추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지금 뚫고 올라왔어요. 위에 있는 이 라인이 원래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갭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아침에 크게 올라갔었는데 좀 더 조정이 나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4,700원서부터 4,6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 잡지 마시고 좀 더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잡으시고요. 그렇다면 위로 올라간다면 단기 저항선도 하나 설정을 해서 본다면 위에 6,000원 근방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마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밑에 갭이 하나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갭을 오늘 메꾸지 않고 올라간다면 6,000원 라인 그 단기 저항선을 찍고 내려와서 밑에 갭을 메꿀 수 있으니까 그 라인들도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50% 이상은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케어 함께 봤는데 유비케어 이외에도 또 인성정보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이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현재 구간이 어딘지 알아보면서 대응 라인이 어딘지도 한번 알아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보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연두색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이쪽 저점에서부터 연결된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을 살펴본다면 이 단기 빨간색 저항선을 갭으로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절대 아침 같은 경우에는 따라 들어가셨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위에 3,000원대 저항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셨으면 안 되고 지금 참으셨던 분들은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빨간색 지지선 라인이 버티고 있죠. 2,700원서부터 2,650원 라인까지는 매수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갭으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찍을 때 어차피 갭을 메꾸면서 지지를 삼고 올라간다면 위에 단기로 3,000원대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일봉상 딱
내일 같은 경우에 일봉상 만약에 갭으로 올라가서 저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를 삼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이죠. 3,2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저 3,200원대 저항선은 요 여기 밑에 있는 이쪽 라인들,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인데 이쪽 라인에서는 저항선을 찍고 빠진 그런 그림이 보이죠. 이 3,700원대 라인은 그 6월 17일 날 찍고 빠진 그 저항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4,300원대 라인이니까 저 라인을 오면 한 50% 이상은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덜어낼 물량은 좀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주 또 볼게요. 대왕고래 테마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 또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간밤에 국제 유가가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정유, 석유 섹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흥구 석유의 경우에도 현재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자, 이 종목하고 관련이 가장 많은 게 국제 유가죠. 유가. 자, 그래서 제가 국제 유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4년 10월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대왕고래 종목들도 그렇고 유가 관련주들도 그렇고 오르는 이유가 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거 선물지수 요거 살짝만 한번 봐드릴게요. 네.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동그라미 친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래프입니다. 자, 요날도 그랬죠. 8월 5일 날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요날도 8월 22일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라인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대왕고래 관련주 다 좋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들어가서 지금 가스관 하나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 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거 위에 있는 저항선이에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95불 라인 찍었던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W자 완성 구간이 82.3불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인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빠지게 된다면 단기 M자형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에 있는 24년 10월물 서부 텍사스 중진주를 보시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흥구석유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히스토리가 있죠. 어떤 히스토리냐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처럼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도 한번 보이고요. 특징으로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하면서 계속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이 나왔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최근에서도 한번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림들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대왕고래 관련주가 올라간다 해서 따라 들어가도 되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15,000원 400원서부터 15,000원까지 이어지는 이 추세의 빨간색 지지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을 찍고 올린다면 크게 W자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 대왕고래 테마 안에서 또 대성 에너지도 어제까지 올랐다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또 원화 강세 기조로도 좀 엮이고 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환율 하락 때문인지 오늘 빠진 이유는 뭔가요? 대성 에너지는? 네. 자, 대성 에너지 제가 마켓나 유부에서도 나와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드리고 위에 한번 올라갈 때도 매도점도 한번 설정을 해드렸던 그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매수점이 오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켓나 유부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자,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연결된 이 추세 저항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이렇게 저항선하고 연결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밑에 있는 지선과 연결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갔던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만원대에 한번 매수를, 만원에 매수를 한번 드려서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목표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도 찍으면서 23%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던 바로 그 종목이죠. 자, 이제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계속 연동이 되던 그 연두색 지지선들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부 텍사스 증진류 같은 경우는 W자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떨어진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서부 텍사스 증진류가 지금 현재 저항선이 바로 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찍고 빠진다면 밑에 있는 저항선 9,000원에서부터 8,800원까지 있는 저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성 에너지도 지금 추가로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매수하시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이 빨간색 단기 저항선을 찍고 조종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한 번 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1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고 판단을 돼서 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왕고래 관련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좀 볼까요?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마리화나 섹터이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의 지지율을 약 7%포인트가량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선거 자금을 또 5억 4천만 달러를 모집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해리스 수혜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보다는 부각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에머리지, 뭐 우성 첨단 소재, 화일 약품 같은 종목들 줄줄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머리지부터 좀 볼까요? 네. 네.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해리스 부통령의 그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뭐 대마초 그 합법화 발언에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낙태권 때문에 그 관련 그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MRH도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미국에서 제조와 판매 유통까지 다 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종목이 이 MRH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30%가 넘어가는 또 상승이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자, 그 종목이 다시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되게 아쉬워했었던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그때 못 잡아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또 매도를 못 하셔서 그리고 매도 못하신 분들, 매수를 잡았는데 매도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갔을 때 한번 또 매도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MRH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옛날이죠. 제가 8월 20일 날, 화요일 날 1870원서부터 30원까지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략주로 가져 나왔죠. 자, 그 다음날 30%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다가 꼬리를 달고 내렸어요.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도 그렇고 다시 매수가로 와서 좀 아쉬웠던 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한번 그 매도를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1750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아도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상황은 M자를 만들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M자를 뚫는 옆으로 기는 그림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또 한번 삼각수렴 구간을 또 한번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11월에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해리스 부통령 대선 관련주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머리지, 마리화나 관련주로 살펴봤고 또 이제 해리스 테마 중에 하나가 낙태 관련주입니다. 낙태 관련주들 역시나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대약품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함께 좀 분석해 주시죠. 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낙태권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일단은 뭐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수입을 네. 해서 지금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놓은, 허가를 신청해놓은. 아직 판매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렇게 정치 관련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사전에 팔촌에 뭐 누가 아는 관계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관련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현대 약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진정한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향후 앞을 내다보고 또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또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 약품 같은 경우에도 히스토리가 이쪽에서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오던 삼각수령 구간이었습니다.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나서 이렇게 뚫고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자, 위에 있는 6620원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구간에서 8월 5일 날 저점이 나오고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 N자형 상승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4,500원서부터는 충분히 매수를 보셔야 되거든요. 4,550원서부터는 매수를 한번 보셔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4,4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올라간다면 단기 저항이 5,580원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6,0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저 라인들을 보시면서 매도점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도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먼저 원격 의료 쪽, 아무래도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사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유비케어와 인성정보 짚어드렸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석유의 움직임과도 함께 움직이면서 WTI가 간밤에 3.46% 급등한 77달러 4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에는 오늘도 계속 관심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 부통령 테마가 또 불이 붙었습니다. 마리아나 관련주와 낙태 관련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이 종목들 안에서 또 오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종목 압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들고 오신 공략주 네.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자, 오늘 공략주는 전선주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대한전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화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또 그런 회사죠. 자, 매출도 괜찮습니다. 자, 매출액이 2분기 8,64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74억을 거둬들인 이 종목인데요. 자, 우리가 전선주를 확인을 할 때, 단순히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봐야 할 지표가 또 하나 있죠. 어떤 지표냐면 24년도 9월물 동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차트를 보면서 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차트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가 왼쪽에 있는 이 차트가 동차트죠. 이게 예, 네. 24년 9월물 차트고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나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온 그림까지 이 대한전선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 이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가온전선도 마찬가지고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전선을 지금 보실 때 이 2004년물, 9월물, 동차트가 여기에서 다시 떨어진다면 대한전선도 같이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동차트가 여기에서 바로 위로 슈팅이 나올 경우에 같이 대한전선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밑에 있는 매수점 라인들이 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차트가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차트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을 돌파하면 1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그 추세 저항선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 매수점 같은 경우에는 12,100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시고요. 네. 11,700원까지 매수를 보셔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림 내려와서 지지선을 찍고 올라간다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역회된 숄더, W자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한전선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이 전선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꼭 2024년 9월물
동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전선을 그러면 이 전선주 안에서 그럼 가장 좀 최선호주격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주가 좀 갈 때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대한전선과 함께 좀 더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은 더 있을까요? 전선이 네. 올라갈 때 네. 같이 동종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동종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온전선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자, 이 가온전선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요 선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 라인 밑에 있을 때는 일봉이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다가 이 라인을 일봉상 올라타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을 계속 타고 있거든요. 이 지지선을 타고 옆으로 기면서 내려오면서 W자 우측 하단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가온전선도 같이 보시면서 그 매수점을 네.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구간이 12,6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요. 14,000원서부터는 매수를 보셔도 가온전선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전선주 안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대한전선을 최선호주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